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비가 내리고 미세먼지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질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를 보이겠고요. 내륙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곳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영서 북부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 5도, 광주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연천 아침 기온은 3도, 경기 동부 지역 이천 아침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 사이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해상으로는 천둥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과 산지로는 밤사이 도로 살얼음이 얼기도 하겠으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